그다음에 중국 시장, 그 부분들은 LG화학은 뗄래 뗄 수 없는 시장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운 좋게 한 29년 회사 생활을 하는데 중국에 이번에 한 세 번째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중국에 오게 된 건 그때 뭐 제가 한참 발전에 나가는 중국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들의 희망도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의 저를 포함한 개인들의 희망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동적으로 좀 원했었죠. 그래서 상해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됐고 아마 그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회가 돼서 천진에서도 근무하게 되고 북경에서도 근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뭐 엄청난 이런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고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는 건 그 해남도하고 쿤밍, 그 다음에 총칭 그 정도가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고 창바이산이 있는 엔지, 엔벤 저는 그 수동파, 소식이 만들었다고 하는 똥파로를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고요. 꼭 집어서 제일 좋아하는 한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왕고웨이의 런성샹징제라는 그 편집된 시가 있습니다. 쪼의 시펑 띠아비수로 시작하는 그 시인데 近年来，中国不断推出便利外籍人员来华措施，更好服务高水平对外开放。 저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상해에서는 거의 한 3주 이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천진에 한 2016년경에도 한 최소 한 10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4일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중국이 외국인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20년 전과 한 8년 전에 비해서 현금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 백성들, 라오바이싱들에게도 엄청난 많은 도움을 주는 어떤 변화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黄永信表示 LG化学见证了中国经济实力迅速增强，经济结构持续优化， 可持续发展领域取得显著成就。 92년도에 수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천진과 닝보, 텐진, 저장성 등 닝보의 합작 공장을 세우게 됐죠. 거의 이제 30년 이상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걸어온 길을 보면 현재 10여 개의 생산 법인을 중국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 LG화학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한 3,600명 정도 작년 말 기준 정도 되고요. 저희가 막 처음에 30년 전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다음에 현재 작년까지, 그다음에 금년도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향후의 투자.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LG화학과 중국과의 산업 발전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 그다음에 중국 시장 그 부분들은 LG화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장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